안녕하세요, 송단풀입니다. 제가 4분의 1 3스윙 때 손목이 위아래로 꺾이는 거를 코킹, 좌우로 접히는 거를 힌지, 그리고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거를 손목의 릴리즈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손목의 릴리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손목의 회전, 이 릴리즈는 클럽에 열리냐 닫히냐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똑같은 방향을 겨냥을 하더라도 이 손목의 릴리즈에 따라서 공은 좌측이나 우측으로 가게 됩니다. 공이 이렇게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기도 합니다. 에임은 똑같이 했는데 이 릴리즈의 타이밍에 의해 공이 왼쪽으로도 가고 우측으로도 가는 건데요, 손목에 릴리즈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클럽이 움직이게 됩니다. 자, 옆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클럽이 움직이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다운스윙 때 이 손목의 회전을 빠르게 가져가 주면은 클럽은 닫히게 되고요, 반대로 이 손목의 릴리즈를 천천히 가져가 주게 되면은 클럽은 열리게 됩니다. 스윙 중에 이 릴리즈 타이밍을 빠르게 가져가면은 이렇게 공이 왼쪽으로 가는 거고요, 타이밍을 적절하게 가져가 주면은 공은 똑바로 가게 되고요, 이 타이밍을 늦춰주게 되면은 공은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일단은 공을 똑바로 보내는 타이밍을 먼저 익히셔야 돼요. 제가 레슨을 해보면은 10분 중에 한 9분 정도는 공이 오른쪽으로 가더라고요.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팔과 손목을 돌릴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공을 치시면은 이렇게 쭉 뻗기만 하면서 공이 우측으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이 오른쪽으로 가는 공을 잡아주려면은 손목에 릴리즈가 필요합니다. 그런 식으로 적절하게 손목에 릴리즈를 해줘야 공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요, 물론 제 레슨 영상을 시청하시고 백스윙 때 이 손목의 힌지를 이용해서 백스윙을 하게 되면은 공이 그렇게 우측으로 가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손목 릴리즈의 느낌은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되는데요, 공이 똑바로도 가지만 내가 이 손목 릴리즈 타이밍을 조절해서 내 공의 방향을 좌, 중, 우 이렇게 나눌 줄 아셔야 합니다. 아, 그럼 공 똑바로만 보내면 되지 왜 굳이 좌측으로도 보내고 우측으로도 보내야 되는지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이게 그날그날 조금씩 틀려요. 나는 똑같은 느낌으로 스윙을 한다고 하는데 어느 날은 공이 똑바로 잘 가기도 하지만 어느 날은 공이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요, 어느 날은 공이 오른쪽으로 가기도 해요.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공의 방향이 좀 나뉘게 되는데요, 이게 필드 라운딩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은 난 똑바로 치고 싶은데 공이 자꾸 우측으로 가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은 몸을 이렇게 돌려서 그 방향을 보정하곤 하는데요, 이런 방법보다는 손목 릴리즈 타이밍을 조절해서 내가 공을 좀 왼쪽으로 보낸다라는 느낌으로 공을 치시면은 우측으로 가는 공의 방향이 어느 정도는 교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이언으로 공을 치고 있지만 이제 드라이버 치는 법, 우드 치는 법도 이제 레슨을 해드릴 건데요, 드라이버를 칠 때는 드라이버는 클럽 길이가 길고 어드레스 때 볼 포지션이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아이언을 칠 때에 비해서 드라이버는 공이 오른쪽으로 날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한 10분 레슨을 하면은 9분 정도는 공이 우측으로 가더라고요, 처음에 드라이버를 잡았을 때요. 그때 공의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게 손목의 릴리즈입니다. 뭐 이런 레슨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클럽 헤드를 먼저 보내, 뭐 이런 식으로 드라이버 레슨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게 결국에는 손목 릴리즈를 통해서 클럽을 좀 빨리 덮어주라는 뜻의 레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7번 아이언으로 여유가 있을 때 미리 이 손목 릴리즈 타이밍을 잡아 놓으셔야 나중에 드라이버를 칠 때도 보다 빠르게 적응을 할 수 있습니다. 백스윙을 하고 다운스윙 내려와서 적절한 타이밍으로 릴리즈를 하면은 클럽 페이스는 스퀘어가 될 거고요. 손목 릴리즈를 안 하게 되면은 클럽 페이스는 열리게 되고요. 반대로 손목 릴리즈를 빠르게 가져가 준다면은 클럽 페이스는 닫히게 됩니다. 이 돌리는 타이밍, 손목이 이렇게 돌아가는 이 손목 릴리즈의 타이밍을 조절을 해서 공을 좌, 중, 우 나누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우선은 똑바로 보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똑바로 보낼 때 이 손목의 느낌을 확실히 익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똑바로 보내는 게 편해졌다 그러면은 좌, 중, 우를 나눠보시는 거예요. 몸의 정렬은 똑같이 해주시고요. 손목 릴리즈를 통해서 공을 왼쪽도 보내보시고요. 중앙으로도 보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 이런 식으로 보내보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송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